근데 니들 우리 밑에 나간 애들이나 있는 애들이나 난 얘네들한테 성수목을 받아서 기도를 태운 적이 없어. 맞아요. 지금까지. 어? 내가 왜 욕먹어야 돼? 야, 나간 애들이나, 아니, 나간 거는 지들이 독립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독립하라고 한 거고. 자, 산기도를 가는데, 나 하루 샷다 내리고 가는데 내가 12명, 15명 찍어야 된다고 생활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이야. 그 한, 하루에 15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최하 버는 거야. 더 벌고 싶으면 전화상담 이빠이 해도 돼. 난 그 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16년 동안 내 자손들한테. 니들 나한테 돈 준 적 있니? 얘기 좀 해봐라. 근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잡음이 들려. 계좌에서 니들 나한테 조상권 얼마 했어. 씨발 내 돈을 보태 갖고 했다. 돈 갈라줄 때. 누구누구는. 어? 집도 얻어줬잖아. 어? 보증금 다 걸어줬지. 니들 입고 있는 한복 7, 8벌은 내가 맞추는 봉, 아, 봉견이 아니라 내가 맞춰 입는 그 주연상에 가서 니들 옷 싹 다, 유니폼 다 맞춰주고 지금도 다 입고 있어, 애기들도. 뭐, 어떡하라고. 근데 니들, 어, 소속구 탄다 는데도 1200, 1300에 돼지 3마리 잡았어, 씨가. 그럼 남았겠니, 내가? 응? 구로샘 모시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말을 안 하고 사니까, 겁나게 무슨 눈꽃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냥 와서 들이대. 어? 이게 인터넷에 글 써갖고 커 사이버 수사대 머리 아프나 아주 지색팔색이니까. 그리고 누가 남겼는지 다 알잖아. 다 아는데 그 전번 다 알아. 그러면 유튜브에도 올려도 다 알아. 바로 수사대에 들어가. 신원을 몰랐을 때나 유튜브에서 구글에다가 더기를 하지. 어? 와서 얘기를 하고 불량이면 씨발 내가 뭐가 불량이지. AS를 해주든가. 똑같아. 아, 어쨌든 보면은. 싸가지 없어. 내가 저 없지. 없을 수 있지, 내가. 어? 왜? 바른 말을 해야 하니까. 어?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고 한 거에, 뭐, 토달고 싶으면, 제대로 하란 말이야.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돈이나 나한테 막, 이거. 그리고 니들 내가 일본 여행 갔다고 모여서, 이놈 기집애 들어가 내가 페라가모에서 지갑, 장지갑 하나씩 다 사줬어, 여행으로. 진짜야. 니들 있으면 양심 있으면 말해봐. 내가 일본 여행을 가갖고요. 애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 그리고 같이 간 애는 내가 어? 한국 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엔화로 10엔이지만 니네 이거 갖고서는 차별 못하고 해라. 누나들이라 언니들은 여행을 같이 못 가서 마음에 걸린다. 너 페라 가면 장지갑 사갖고 와서 줬어. 뭐 어떡하라고. 내가 재벌이 아닌데 그럼 걔네들 모든 비행기사 호텔비 내가 다 내줘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나 성수 모교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내가. 근데 왜 맨날 나를 까? 걸고 넘어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니들 통장에 계좌이체 한 거 일당에 몇십만 원씩 다 나오잖아. 니들은 굿을 몇 번이나 냈냐고. 굿 두 번 내고 뭐 치성 조그만 거 두 개 내고 나 평생 먹여 살렸다고 씨발 아주 X같은 소리나 들리질 않나. 먹여 살리긴 내가 니들 용돈 준 게 얼만데 이놈 씨새끼 동이야. 혼나! 그런 거 아니야. 안 본 사이에 댓글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그만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뭐 아니 그냥 어차피 뭐 장타로 가니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에 가슴이 맺힌 게 많아서 오늘 터뜨린 거야. 신경 쓰지 마시고 할로윈이니까 직성풀이 하는 거야. 원 풀고 한 풀고 응? 뭐 수위는 내 속을 안 썩혀서 뭐 잠수를 몇 번을 타고 뭐 격리가 안 되고 근데 결국에는 내 새끼야 생머리인가. 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진짜 엄마 자식 간에도 죽이니 살리니 등 돌리잖아. 근데 남남으로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내림 끝에서 나는 네 엄마다 이래갖고 네 돈을 내놔라. 어? 엄마한테 용돈 매달 얼마 달라. 그게 또라이지. 그게 정상이야. 어? 그리고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이 몇십 년씩 따로 살다가 신의 인형으로다가 이렇게 부모 자식이 됐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어떻게 무조건 명령을 들어야 되고 내가 명령을 해야 되냐고. 난 애들한테 내가 화 많이 내고 개지랄 떨고 나면 엄마 잘못했다 승질 못 이겼다 근데 너도 잘못한 게 있다. 우리 서로 노력하자 이러지 일방적으로 뭐 아씨 나 오늘 오색 찢어줘봐. 아니 다 해버려. 응? 아니 마이크를 어떻게 노래 한 곡을 더 하실래? 직성을 좀 더 푸셔야 될 것 같아. 믿음 들어 믿어 댓글 달고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누가
방송 나온 무당은 전부 사기꾼이라 그러고 그냥 그 말에 이제 욱한 거지. 무슨 사기꾼이야. 맞아 맞아. 응? 근데 그분이 끝내는 접으셨네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괜히 비교되면 저희도 되게 짜증나요. 그런 의미에서 릴렉스하게 이게 흡연 스모키 타임 나쁜 짓이더니 뒷담화까지 막 그냥 댓글에다가 눈꺼 알고 보니까 성재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아이들은 내가 기억한다. 그렇다.